네, 나주 혁신도시가 인구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건데요. 각종 의료와 편의시설들도 잇따라 들어서면서 정주 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구 3만 명의 자족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고 이번 달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하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두 단지가 신규 입주됨으로써 8월 6일자로 인구 3만이 넘었습니다. 30대 이하 인구층이 66% 이상이고 60대 이상 인구가 6%대 이하이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많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은 데 이어 정부가 혁신도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주 여건도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종합의료시설이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12개 분야 양한방과와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추고 개원할 예정입니다. 수영장과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과 기업 창업 공간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도 2022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만 교통, 교육, 환경 개선 등은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정주 여건이 차츰 개선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